193페이지 밑에 조건의 종류, 무슨 조건과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지? 193. 무슨 조건과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인데, 여러분 아까 정지 조건은 이제 해제 조건 이렇게 있잖아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어떻게 하는 거? 발생. 그래서 발생, 생긴다, 한다, 준다, 하겠다, 이런 거 넣으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효력이 뭐 하는 거? 소멸. 그치? 근데, 자, 그럼 여러분, 정지 조건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어떻게 하겠다? 사주겠다. 그지?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 항상 스스로 끝. 준다, 주겠다, 한다,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지? 그럼 해제 조건은 먼저 시계를 주고,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 면 발생, 면 생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요거는 먼저 시계를 주되, 시계를 주고, 시험에 어떻게 하면은? 불합격하면,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 어떻게 한다? 도로 찾아온다. 도로 돌려준다. 도로 돌려준다. 없었던 거로 된다.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치? 자, 면 돌려준다. 먼저 주고 면 돌려준다.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정지 조건 하면 요거 딱 적어놓고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 그치? 근데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조건 하면 면이잖아, 그지? 조건이 기성이면, 이렇게 표현한다. 뭐이면? 기성이면. 기성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이 이미 뭐 돼 있으면? 성취되어 있으면. 뭐 돼 있으면? 성취되어 있으면. 뭐 돼 있으면? 성취되어 있으면. 다시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면 하면 이미 뭐 돼 있다? 합격되어 있단 말이지. 뭐 돼 있다? 합격되어 있는 한테, 야,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사줘야지. 이미 뭐 돼 있으니까? 이미 뭐 돼 있으니까? 합격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 다시 정지 조건에서 한번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면은 기성이면, 조건이 이미 뭐 돼 있으면? 성취돼 있으면. 이미 뭐 돼 있다? 빨리 합격돼 있다 말이야. 합격돼 있는 한 사람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해야지? 사줘야지. 그냥 시계 하나 사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 시계 하나 뭐? 사주겠다. 이걸 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한번 딱 적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불능이면은. 다른 말로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면 이 친구는 조금 띨빵하기 때문에, 무슨 빵? 띨빵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그럼 시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무효 이렇게 한다. 무슨요? 무효.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서 한번 요거 적어놓고 시험에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이미 불합격되어 있다,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다.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뭐 돼 있으면? 성취되어 있으면.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되어 있다.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되어 있는 한테, 야 시계 주는데 너 불합격되면 돌려줘야 돼. 주자마자 찾아오잖아요. 주자마자 아이 놀리는 건 마찬가지다.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서 한번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이면은? 불능이면은. 조건이 뭐이면은? 불능이면은. 자, 이 친구는 절대로 시험에 불합격할 수 없다. 거꾸로 시험 쳤다 하면 어떻게 한다? 합격한다. 시험에 쳤다 하면 뭐 한다? 합격한다. 그러면 자, 시계 주는데 불합격되면 돌려줘야 돼.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쳤다 하면 뭐 한다? 합격. 절대로 불합격할 수가 없다. 불능이면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다. 시험 쳤다 하면 합격한다. 그러면 시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시계 넣어주겠다 하는 것과 똑같이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못 따지거든. 그래서 외워버리는 거지. 통째로. 요런 거. 요런 건 통째로 외우는 거지. 정지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정지조건 불능이면 뭐? 무효. 정불무. 정지조건 기승이면 유효. 정기유. 그 다음에 해불류. 해기무. 요렇게. 다시.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이렇게. 유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치? 같은 말. 요렇게 한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느 거냐면, 195페이지. 195페이지, 그 법조문, 151조, 불법 조건과 기승 조건, 그지? 이런 불법 조건은 103조를 조건으로 하는 건 무조건 무효. 선량한 풍소 이런 말 붙으면은. 근데 그 151조 1항은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항상 일부가 무효면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지. 그 법률행위는 뭐? 무효로 하는데 조건만 무효로 한다 하면 OX, X. 뭐가? 전부가 무효. 뭐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승치한 경우 끊고 승치한 경우는 다른 말로 뭐로 바꾸고 기승으로 바꾸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하면 정기유 무슨 유? 정기유 유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끊고 그럼 또 기승인데 그게 해제 조건이면 해기무 무슨 기무? 해기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3항 조건이 법률에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함 끊고 그 불능 무슨 능? 불능 3항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하면 해불류 해불류 유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 불능이 또 정지 조건이면 하면 뭐? 정불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온다 요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나온다 시험 문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는 거,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2번 잘립니다, 2번. 몇 번? 2번. 2번의 둘째 줄, 무슨 행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 줄 치고, 무슨 행위?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는 거의 석자로 되어 있는 거. 해제권,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철회권. 맞습니까? 예. 무슨 행위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근데 다만 다섯째 줄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동의 동그라미 무슨 방이 동의? 상대방이 동의 그 다음 뭐 예컨대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요 네 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시험 문제 잘 냅니다 다시 단독행위 형성권은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다시 단독행위 형성권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예외 네 개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다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뭐를 잘 내느냐. 아까 했잖아요. 우리 해제권, 해지권, 석자. 해제, 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아까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거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150조 조문 197페이지. 150조 조건 승치, 불승치. 그거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반칙에서 꼴렀다. 반칙에서 꼴렀다. 반칙에서 꼴렀다. 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불승치 어제. 근데 반칙에서 꼴 못 넣게 하면은 꼴 넣을 수 있는 페널티킥 주잖아요. 페널티킥 하면 거의 70% 들어간다 하잖아. 그지? 그걸 승치 어제. 다시. 그러면 다시. 1번은, 자, 1항.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까 끊고. 뭐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주어가 중요하다. 뭐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자, 승치되면 불이익받으니까 승치되게 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면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승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승치어제. 무슨 어제? 승치어제. 2항. 요놈, 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뭐? 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뭐? 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이익받을 당사자가. 어떻게?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승치시킨 경우 하면 부당하게 승치. 뭐? 어떻게 승치? 부당하게 승치하면은 승치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승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이걸, 이 항을 뭐? 불승치어제.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1항 승치어제를 가지고 냅니다. 2항은 아까 저 방해하면은 뭐 한 거로 본다. 1항은 승치되면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뭐 하면은 방해하면은 뭐 된 것으로 본다? 승치. 그럼 언제 승치된 거로 보냐?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본다 하면 틀린다. 됐습니까? 언제 승치된 거로 보냐 하면은 됐습니까? 그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밑에 효과 승치어제에서 맨 밑에 로마자 2 승치로 어제되는 시기 있죠? 밑에서 두 개 시기는 그거 가지고 냅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말로 방해가 없었더라면 다시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다시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승치됐으리라 인정되는 때 그거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한다. 조건 승치가 인정되는 때인데 그 추산되는 시점에 승치된 것으로 본다. 그거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주로 다시 1항은 아까 무슨 어제? 승치어제. 2항은 뭐? 불승치어제인데 2항은 낼 거 없고 1항을 가지고 낸다 했다. 승치어제. 방해 승치되면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방해하면은 승치되면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방해하면은 뭐 된 거로 본다? 승치.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승치됐으랴 추산되는 시점 인정되는 때. 됐습니까? 그래서 방해가 있은 때 승치된 것으로 본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빨리. 불완전.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모른다 해야지. 아까 불확실. 모르잖아요. 그럼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잖아요. 근데 조건부 권리 하면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죠. 일반 권리나 똑똑똑 같이 취급한다. 다시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 같이 취급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 198페이지에 가서 거기 조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한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아까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효력이 발생할지 안 할지 불완전한 권리잖아요. 그지? 미정인 동안에도 성취로 인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위에 거기에 199페이지 메뉴에 가서 조건부 권리의 처분 있죠. 무슨 권리의 처분? 조건부 권리의 처분은 아까 자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시군합니다.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아직까지 가면 미정인 동안에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부 권리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지조건 생각합니다. 정지조건은 언제? 승치한 때 생기잖아요. 승치한 때 생기잖아요. 승치한 때 어떻게 한다? 생긴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 언제 효력은 언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뭐한 때부터? 승치한 때부터. 승치한 때부터. 승치한 때부터. 그래서 정지 조건은 승치되면 효과는 승치한 때 장래에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승치한 때부터 어떻게 한다? 소멸. 자, 그래서 어쨌든 정지 조건은 때부터 뭐하고 생기고 해제 조건은 때부터 뭐하고 소멸. 그래서 원칙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다만 당사자 의사표시로 자 줄치고 당사자 의사표시로 그 다른 말로 고치면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다시 뭐? 특약으로 소급효 인지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는 거. 무방하지만 소급효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자 조건은 정지 조건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합니까? 때부터 생기잖아요. 원칙은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당사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승치되면 이익이 있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정지 조건 맨 밑에 핵심 판례. 그 다음 정지 조건은 조건 승치되었다는 사실은 첫째 줄 주어. 조건이 승치됐다는 사실은 조건이 승치됐다는 뭐 사실은 누가 입증? 권리를 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 다른 말로 셋째 줄 효력을 뭐 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 그런 거 됩니다. 다시 승치되었다는 사실은 정지 조건에서 승치되었다는 사실은 뭐하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거 여러분 좀 중요한데 그지? 뭔가 7번을 보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하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럼 조건부 권리는 불완전한 권리지만 일반 권리나 똑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형성권은 조건 붙일 수 없는데 내게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이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원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요 입증 책임 잘 넣는데 이거 판례. 요 두 개 시험 문제 잘 낸데 이게.
되겠습니까? 요거 잘 된다. 요 뭐냐면은 제가 그지 여러분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습니다. 그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뒤에서 자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뭐만 듣고 시계 사주겠다 그 말만 듣고 한 일주일 후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사준다 했고 왜 시계를 안 사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인데 선생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시계 안 사주는 거예요? 빡이 하잖아요. 저 열 받겠습니까? 막 받잖아요. 막 부글부글 끌고도 그때는 딱 겉으로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끌고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때려 죽이고 싶어도 그지? 그렇게 해도 딱 뭐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자네에게 그냥 시계를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뭐에 합격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시계 사준다고 했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만약에 거기에서 CCTV가 있으면 한번 돌려봐. 안 그러면 뭐 블랙박스가 있으면 한번 돌려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누가 입증? 정지 조건이라는 건 누가 입증?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그 친구가 잔 걸 알거든.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하잖아, 천일생. 아직 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뭘 시계 주는 거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야.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야. 하는 건 누가 입증? 빨리. 천일생이가 입증하잖아요.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정지 조건부라는 사실. 누가 입증?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왜? 정지 조건이면 아직까지 시험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실은 효력을 뭐 하는 자, 다투리는 자, 효력을 뭐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부인하는 자, 이렇게 한다. 천일생.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또 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누가 입증한다?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그 친구, 젊은 친구한테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아, 왜? 작기 때문에. 야, 내가 그냥 시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했지.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했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하는 건 누가 정지조건부인데, 아니, 시험 치지도 않았잖아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걸 누가 입증? 빨리.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다투리는 자? 같은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또 여기서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승치에 대한 입증 책임. 됐습니까? 조건 핵심 단어는 정지조건인데 무슨 치? 승치.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습니다 했는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딱 하면은 여러분 그 이제 합격해가지고 시험 발표하는 날 다음 날부터 이제 요 시청에 가면 특별 자치시 있잖아요. 세종 도장 꽉 찍어가지고 이건 세종 같으면 세종 특별 자치시 도장 쫙 찍고 그럼 이 세종시가 아닌 뭐 대전이나 이런 데는 대전시 하고 그럼 또 뭐 아니면은 뭐 충청도 도지사 꽉 찍어가지고 멋있거든. 합격해가지고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선생님 저 뭐 했어요? 합격했어요? 뭐 주세요? 누가 승치를 입증? 시계 받을 사람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다며 합격해서 여러분이 시계 받을 여러분이 그걸 효력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뭐가? 이게 핵심입니까? 요게 핵심입니까? 조건 승치 받을 사람이 요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누가 천일생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200페이지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이제 보면 그죠? 그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 불성치는 불능으로 바꾼다. 불성치는 뭐로 바꾼다? 불능 하면 뭐 정불무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 다음 3번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은 자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붙이면은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불리하여 하면 OX, X 전부가 무효 무조건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조건 성립 아까 조건은 때때때때때때때때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다시 뭐 때때때때부터 생기거나 소멸하잖아요. 정지조건은 때부터 생기고 정지조건은 해제조건은 때때때부터 소멸하는데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5. 5번 정지조건의 경우는 권리를 정지조건 정지조건 요거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승치입니까? 정지조건입니까? 빨리 정지조건이지 승치가 아니라 뭐 정지조건이잖아요. 정지조건은 아까 뭐 효력을 뭐하는 자 효력을 뭐 정지조건의 경우 죄송합니다. 핵심 단어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그거는 승치에 대한 증명 책임 그거 줄쳐야지 승치니까 여기지 승치에 대한 증명 책임 요겁니까 요겁니까 빨리 다시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승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뭐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는 자 맞습니까 예. 취득하는 자 또는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렇게 그 다음 2번 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3번이고 그지 그럼 2번 갑니다 법률행위 설명으로 틀린 거 정기유 무슨 기유 정기유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아니오면 약이 없다 이거 뭐 해가지고 생각하고 뭐 이해고 자시고 아까 이해는 아까 설명할 때 제가 한 거고 이해 가면 되고 이해 안 가도 관계없다 저거는 무조건 내오는 거지 이게. 무슨 기유? 정기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2번 여러분 의사표시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도달주의거든 도달하면은 효력 발생할 수 없고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해악의 자 여러분 그죠? 저번에 사기 강박할 때 그냥 각서는 어떻게 쓰고 자유롭게 쓰고 각서는 자기가 약속하겠다 하는 거 뭐롭게 쓰고 자유롭게 썼는데 썼다 말이지 그냥 각서만 쓰고 서명 날인을 안 하려고 한다 말이.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강조한 거는 서명 날인이라고 강력하게 한 경우는 사이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은 자유롭게 썼다 안 썼다? 썼고 무슨 날인만 서명 날인만 강력하게 강조한 거는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당연히 각서 썼으면 서명 날인 하는 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그럼 무슨 날인을 강요한 거는 서명 날인을 강요한 거는 강박으로 보지 않는다. 거기에 그래서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다시 무슨 날인을 서명 날인만을 강력하게 요구한 강박에 해당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뭐를 뭐만 강요했습니까? 서명 날인만 강요한 거지. 각서는 자유롭게 쓰고 무슨 날인만 서명 날인 꼭 해라라고 강요한 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팔려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우리 저번에 두 개 했죠. 표자의 무 없이 과실 없이 표자의 무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짱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오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승립 요건 뭐 효력 요건 할 때 나오는데 아까 했죠 조건 기한 부과 다시 뭐 조건 기한 부과는 효력 요건이다
됐습니까? 효력인데 효력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거꾸로 효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X다.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다시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단지 행정기관이 됐습니까?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옵니다. 기한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기한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런 거죠. 어디부터 하냐면은, 여러분 어디부터 하냐는 거죠. 그 219페이지. 이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뭐의 종류? 물권의 종류. 그죠? 뭐의 종류? 물권의 종류. 자, 물권 한번 살펴보는데 뭐의 종류? 물권. 그치? 여러분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권과? 점유권과 무슨 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물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한물권은 무슨 물권과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고, 용의물권은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고, 담보 물권은 무슨 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몇 개 있다? 8개. 점유권, 소유권, 용의 물권 몇 개? 3개. 담보 물권 몇 개? 3개.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7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다? 본권에서 나왔다. 소유권, 용의 물권 3개, 담보. 본권. 근데 요 점유권은 지 혼자 따로 놀고 있다. 점유권은, 됐습니까? 점유권은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무슨 상 지배? 사실상 지배.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선생님, 도둑놈, 나쁜 놈이고,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이제, 됐습니까? 예. 도둑놈도 처벌하고 안 하면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고,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그지? 그 다음에, 본권은 정당 권리. 본권은 정당 권리인데, 자,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 자, 도둑놈은 무슨 권 없고? 본권 없고 점유권 있다. 됐습니까? 자,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 권리 있노? 빨리. 두 개.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은. 그런 사고가 돼야 민법 잘할 수 있게. 됐습니까? 금방처럼. 됐습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몇 개의 권리가 있다. 빨리 두 개.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 그런 게 돼. 그런 게 그런 게. 그런 식으로. 그냥 느낌으로 도둑놈 나쁜 놈 뭘 인정해 이러면 안 된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자 완전 물권. 무슨 물권? 완전 물건, 그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지? 물건을. 그럼 요거는 물건의 무슨 가치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모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배권이란다. 이게 사실상 지배, 모두 지배. 소유권은. 되겠습니까?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물건인데, 제한 물건은 뭐라고 하냐면은 타물권이다. 이란다. 이게 무슨 물건? 타물권. 타물권이란 말은, 됐습니까? 타물권이란 말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예?
누구 물건에 대한 권리? 타인 소유. 자, 타인의 물건을 용용용용 익 뭐 하는 거? 사용 수익. 그걸 줄여서 용익 이렇게 한다. 예? 타인의 물건을 뭐 하는 거? 사용 수익. 용익. 그럼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무슨 가치? 사용 가치만을 지배합니다. 뭐를 지배합니까? 사용 가치. 자, 그럼 지상권 들어갑니다. 지상권은 여러분 뭘 지상권이라 하노? 그렇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 하는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그지? 그래서 요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핵심 단어 배타적. 여러분 독점적을 됐습니까? 우리 책에서는 독점적이란 말을 안 쓰고 무슨 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쓸 수 있대만이. 하는데 얼마만큼 토지 전부 또는 일부. 그치? 일부고. 그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비배타적으로. 비배타적으로 뭐 사용. 역시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인데. 자, 그럼 좋다. 여러분 부동산 이거는 이제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는 등기하거든. 뭐 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상권은 어떤 게 지상권이냐면은 여러분 그죠? 지상권은 갑의 토지에 을이 토지를 빌려 가지고 여기에 독점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독점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적? 배타적 써 가지고 뭐를 설치한다? 지상물, 건물, 수목 뭐 이런 거 구조물 이런 걸 설치한다 말이 하면은 그럼 만약에 을이 만약 건물 지었다 토지가 기준 토지를 누구만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자만. 그치?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해. 그러면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 빨리 토지 뭐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다 등기하겠습니까? 토지. 항상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부동산. 여러분 지상에 해가지고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지. 그지? 무슨 등기부? 토지. 여러분 등기법 하면 했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까? 지적법만 했습니까? 예? 등기부 등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는 몇 파트로 나오냐면 몇 파트? 세 파트. 표제부. 표제부는 아까 물건의 표시상 소재와 집원. 그 다음에 건물 같으면 구조와 종류, 면적. 표제부에는 사람 이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표제부 다음에 있는 게 갑구. 갑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외 권리 이렇게 합니다. 금방 뭐랬노? 얼굴은 소유권 이외 권리 하면 소유권을 제외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걸 등기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하겠습니까? 을구에. 됐습니까? 그럼 자, 을구에 1번 지상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단 말이죠. 전부 또는 일부인데 만약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만약에 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무슨 등기부? 토지 건물. 그렇지.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토지 등기부다. 항상 제한 물건은 제한받는 부동산. 어디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그럼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됐습니까? 그럼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온다? 용의 물건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는 거지. 전부일 때. 전부일 때는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온다? 용의권. 용의권 몇 개냐면 네 개.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됐습니까? 임차권. 이렇게 못 온다. 토지 임차권 이렇게 못 온다는 거지. 항상 용의권 하면 네 개.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럼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개 지상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만 중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었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온다? 용의권 뭐. 그럼 만약에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으로 무슨 권 설정해 놓으면 되노? 지상권.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야,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토지만 있단 말이에요.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원칙.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습니다. 됐습니까? 저당권은 단지 토지에 뭐만 해놨을 뿐이지, 등기만 해놨을 뿐이지,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이론상, 이론상. 됐습니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제? 토지 소유자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채무자 돈 못 갚았다.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설정할 때는 뭐가 없었는데? 건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있단 말이죠. 원칙 뭐만 경매해야 된다, 빨리? 토지만 경매해야 되거든. 토지만 경매하고 경락이는 건물 철거. 이론상 그렇다. 뭐만 경매? 토지만 경매하고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나중에 경락이는 건물 뭐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 됐습니까? 그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경락 받는 사람이 높게 경락 받겠습니까? 낮게 경락. 낮게 경락 받지. 왜? 건물 또 뭐 해야 되니까? 철거. 철거하려면 건물 소유자가 무슨 통 안고? 가스 통 안고. 나하고 함께 같이 철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너가 뭐 하든지 사든지 하는데 가격도 하니까 그 높게 경락 받겠습니까? 낮게 경락 받겠습니까? 낮게 하잖아요. 무슨 통 때문에? 그렇지. 맞잖아요. 그럼 이럴 때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토지에 1번 갑 저당권 설정하면서 됐습니까? 요 아까 저당권은 아까 저당권만 설정해 놓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고 저당권자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거든. 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니까 별도. 또 저당권은 뭐 하는 게 저당권이고 물건을 찜하는 거거든. 찜 표시해 놓는 거다 말이지. 그럼 토지 소유자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거든. 해가지고 나 돈 갚으면 끝나거든. 근데 못 갚았다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는 뭐만 실행? 원칙 뭐만 실행? 빨리 토지만 실행. 경남 건물 뭐 철거. 철거하려면 아까 가스통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높게 낮게? 낮게. 낮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저당권자.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누가 소유자 저당권만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가 건물 짓는 거 원칙 못 짓게 할 수 없거든. 원칙. 예외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누가 2번 갑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거지. 전부에 대해서. 그럼 토지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누구? 지상권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한다.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런다. 예? 그래서, 요 지상권자와,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동의라는 거,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라는 말 쓴다? 담보적 지상권. 굉장히 중요하다. 됐습니까? 라고, 그러고,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빨리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나 제3자든 토지에 뭐 지상물 설치 못하게 토지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지상권.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짱짱짱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즘. 이걸 무슨 적 지상권이라는 말 쓴다 빨리? 지상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럼 지금 두 개 했다. 세 개 했다. 지상권 설명하면서 지상권 등기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럼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온다? 용익 물권 못 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소유자든 제3자든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건? 지상권.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담보적 지상권은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무슨 건? 지상권. 지상권은 어쨌든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 배타적.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됐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온다? 용익.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지역만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의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런 게 돼야 됩니다. 요 물건은. 그래서 어쨌든 배타적으로 쓰니까 요는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없고 원칙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전, 병전 전부일 때, 그지? 아. 되겠습니까? 예, 요거고. 자, 그 다음 지역권 들어갑니다. 무슨 권? 지역권. 지역권 들어가는데, 지역권은 무슨 건? 지역권. 지역권은 비배타적.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그래서 요거는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전, 병전 할 수 있대. 응? 근데 무슨 건? 지역권. 통로로 열었습니다. 예?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응? 여러분 지역권은 사람을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부동산을 위해서 요 이용하는 부동산을 이걸 요역지 요구한다 하는 요 이용당하는 거를 무슨지 성역지.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되고 금방 핵심 단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무슨 시? 반드시 전부 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에 있는 지역권은 요역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인정한다. OX, X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사람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이용하지만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이를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자, 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요역지에 있는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역지 무슨 자도 빨리 소유자. 그럼 요역지 사용하는 사람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자 빨리 계속 되라. 무슨 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 부동산 무슨 차인? 임차인도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빨리, 뭐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 소유자와 이야기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빨리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항상 이제 앞으로 전부 또는 일부 용의 물건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어디에다 등기하겠습니까? 승역지에 등기한다. 항상 제한 물건은 제한받는 부동산. 아까 지상권은 뭘 제한합니까? 토지지.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느 거를 제한합니까? 승역지. 자, 승역지에 등기하고. 자, 중요하다. 무슨 지에? 승역지에 등기하고, 자, 지역권의 특징은 두 번 등기. 됐습니까? 승역지에 등기하고, 승역지는 요거는 무슨 청? 신청으로 승역지 을구에 등기하고, 됐습니까? 요역지에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두 번. 두 번째 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등기관이 뭐? 직권. 등기관이 뭐? 직권. 어디에다가? 요역지 어디에다가? 어? 요 승역지에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몇 번 앞으로 머릿속에 지역권을 하면 몇 번 등기? 두 번. 몇 번 등기? 두 번. 처음에 승역지에 하는 등기를 요런 지역권의 등기. 권의 등기는 뭐 승역지 무슨 구 빨리 을구. 을구 무슨 난 상난에 등기하고 누가 당사자 무슨 청 신청 공동 신청하고 요거 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승역지 하는 거는 무슨 구에 등기한다 빨리 승역지 무슨 구 을구에 하잖아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또 한 번 더 요역지에 등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지역권 취지
의 등기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지? 취지, 뭐 표시. 무슨 지? 취지의 등기인데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어디에 하노 빨리? 요역지인데 잘 봐라. 요역지 해당구라는 말을 쓴다. 무슨 구? 해당구. 해당구라는 거 있다 없다? 없지. 갑구 아니면 무슨 구? 얼구잖아요. 등기는 세 파트로 됐죠. 표제부, 갑구, 얼구인데 그지? 근데 여기 왜 해당구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소유자일 때는 어디에 표시?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지역권을 설정했을 때는 요거는 무슨 구에? 을구에. 이렇게 직권, 그래서 해당구라는 말을 쓴다. 해당구 무슨 난? 사항난. 이라고도 표현하고, 되겠습니까? 해당구라는 거 있다 없다? 없고, 요거는 갑구 또는 무슨 구? 을구. 그래서 요역지, 갑구 또는 무슨 구? 을구. 이렇게도 표현한다. 소유자일 때는 어디에다 표시 빨리?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만약에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설정했을 때는 무슨 구? 얼구. 그지? 요렇게. 그래서 무슨 구? 해당 구 상란에는 누가 표시하느냐 하면 두 번째 하는 거는 무조건 등기관이 직권. 항상, 여러분, 한 개 신청했는데, 몇 개 신청? 한 개 신청했는데 두 개 이상 등기하면 한 개는 무슨 청? 신청. 나머지는 직권. 그치?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한다. 그래? 그랬어. 지역권은 몇 번 등기? 두 번. 그랬어. 요렇게 요역지에 이렇게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표시되고 나면은 항상 그다음부터 요역지와 여기에 달려있는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움직인대. 그걸 부정성과 수반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이전 있고 전세권 이전 이렇게 있고 저당권도 이전 할 수 있고 임차권도 이전 이렇게 있는데 지역권에는 이전 등기 없다. 시험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논다. 시스템 금방 뭐래 너? 지역권에는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 그 다음부터는 항상 요게 요역지와 여기 붙어 있는 뭐 지역권 등기는 무슨 게 함께. 그럼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여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여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예? 그래서 요지, 요지인데 요가 주, 아까 우리 했잖아요. 우리 매매와 계약금이 있잖아요. 그지? 매매 주가 무효면 종도 뭐? 무효. 그럼 종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했잖아요. 했죠?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주냐면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뭐다? 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 요역지의 권리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그제? 그래서 요역지,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항상 무슨 께? 함께. 됐습니까? 원칙. 그래서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요역지와 분리 하면 OX, X, 그치?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에 따라가는 거지. 다시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와 분리 하면 OX, X.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그치. 그런 거. 되겠습니까? 요 통로로 쓴다, 이 통로로. 그럼 통로로 쓰는 거니까, 을도 여기 요 부분을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요거 뭐 668-1번지, 668-2번지, 668. 이런 3번지도 여기 전부 다 통로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고, 됐습니까? 무슨적으로 승립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군과도 무슨전, 병전,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그 다음에 다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아까 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빨리 전부 또는 일부인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거든. 성역지는 전부라도 되고 뭐 일부라도 되는데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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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어? X. 그냥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 말이야. 그는 그 옛날에 그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지금은 위한 이런 단서다. 금방 뭐랬노?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키거든.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하면 OX, X. 위한 나오면 반드시 무슨 부라 해야 된다? 전부를 위한 지역권 이렇게 해야 된다. 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빨리 요역지. 요역지! 무슨 부? 전부. 그게 막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나오거든. 그러면 막 인터넷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돼갖고 막 해갖고 틀리잖아요. 막 해갖고 잘 안 되잖아요. 왜 법을 이렇게 어려운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건 지 생각이지. 아니, 이 법을 가지고 5천만 국민 다 하는 기본 원칙이고 특히 법 중에서 가장 베이스법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민법은. 그래서 위안 나오면 뭐를 가르친다? 빨리 요역지를 가르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전세권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